앞쪽에 벙커가 조금 더 많이 의식이 되겠죠. 네, 세 선수 중에서는 가장 핀 공략하기에 좀 까다로운 위치에서 두 번째 샷을 칩니다. 아, 좋아요. 결과는 가장 좋네요. 오히려 더 과감하게 핀 쪽을 보고 공략했던 지한솔. 그만큼 이 100m 이내와 그리고 100m 조금 넘어가는 거리에서는 확실히 자신감이 있습니다. 방금의 지한솔 선수의 세컨샷인데요. 흔히 골프를 심리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챔피언조의 3명의 선수 가운데 또 가장 먼저 타수를 줄이는 선수가 어느 선수가 될지도 또 관심이 모아지겠죠. 맞습니다. 자, 지한솔 선수 좋은 벌 찬스예요. 약간의 훅성 경사입니다. 오른쪽을 살짝 봐야 돼요. 1번 홀부터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지한솔이 한 타를 줄였습니다. 선두와 두 타차 공동 2위. 선두와 두 타차 3위에 올라있는 지한솔. 지한솔 선수는 7번 아이언을 선택했네요. 맞았습니다. 아, 네. 이번 대회 1라운드 때도 한 차례 깃대를 맞췄던 지한솔인데요. 이번엔 파3 홀에서 깃대를 맞췄어요. 아, 깃발이 맞았군요. 깃발이 맞았네요. 네. 예. 깃발을 맞으면서 또 컵인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. 네, 버디 성공합니다. 오늘만 세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, 지한솔.